너무 멀잖아. 452페이지에 답 4번. 답 154페이지는 1번에 2번, 2번, 3번. 156페이지에 조용히 3번, 5번, 4번, 5번. 자, 159페이지에, 우선 뭐 3번? 어디가? 156페이지? 3번, 5번, 4번, 5번. 159페이지 5번, 5번, 6번, 4번, 7번, 4번. 자, 그리고 우리는 142페이지 오늘 그때 1번 했죠? 그치? 우리 2번 갈게요. 2번 어디였어? 자, 문제부터 한번 봐봐. A, B에 들어갈 말이지. 일단 그럼 우선은 단어로 먼저 한번 보고 가볼게. 자, A번에 딱 나왔는데 전부 부사야. 부사. 자, 뭐라고 했어? Restrictively.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Restrict가 제한하는, 빨리 적어. 자, 우리 freely는 자유롭게.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자, 우리 지금 이제 선택지가 Restrictly 두 개, 221 이렇게 되는 거지. 221이니? 맞지? 오케이. 자, 뒤에 비번에 create, 뭐 창조해내다 만들다, simplify. 얘들아, simplify가 뭐야? 단순함, 그치? 자, 우리 contain 담고 있다, sharp는 날카롭게 하다, 그치? 아니면은 아주 뭐라 그래야지, 좀 이렇게 그 날카롭게 말하다랄게. 자, adapt 또 다른 사람. 적응하다. 얘들아, 적응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얘가. 개조하다, 개작하다지, 개작하다, 조정하다도 있어. 빨리 적어. 자,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치? 이세 가지 의미랑 같이 쓰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 얘가. Adjust. 오케이?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 똑같이 써. Adjust, 적응하다, adapt, 적응하다. 일단 adapt가 적응하다 그러면 뒤에 전치사 to가 붙어야 돼. Adapt to the environment 우리 쓰거든?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몰라요. 한번 올라가 볼게.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자, 우리 A, 여기 첫 번째 문제 봐봐. If you are a physicist. 얘네 우리 physicist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조용한 일이 아니죠. 얘네는 physics. 얘 무슨 과목이니? 물리야, 물리. 그치? 물리학자야. 자, 만약에 네가 물리학자라면 이랬거든. 자, 우리 discussing부터 이렇게 앞에 뒤에 수식해주지, 분사로. 자, 우리 discuss 뭐 하는 거야? 토론하다인데, discuss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뒤에 어버 절대 없어.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Discuss about the problem. 어버도 없어. 타동사야. 전치사부터. 그냥 discuss the problem 있어요. 자, 네가 뭐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물리학자냐면은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보이고, 얘가 relativity 상대성이야. 상대성. 이게 상대성 이론이야. 들어봤죠? 그치? 야,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래. 이 사람 전문가잖아. 특수 상대성 이론에 with other physicists, 다른 물리학자들과 지금 막 네가 토론을 하고 있는 물리학자. 생각을 해봐. 내가 물리학자인데 다른 물리학자들과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막 논하고 있어. 어디에서? At a professional conference 보이고, 자, conference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학회. 그치? 그러면 이게 전문 학회에서.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you can, 너는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부사 자리가 들어. 이제 뭐를 사용하냐? 그 테크니컬 자본 보이지? 얘들아, 자본이라는 게 전문 용어야. 이게 테크니컬 자본이 전문 용어야. 어거, 너는 your profession, 얘들아, profession이라는 건 직업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 직업의 전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할까? 제한적으로 사용할까? 자유롭게 사용할까? 자신감 있게 사용할까? 내가 만약에 전문가야. 내가 지금 이 물리학자고 내가 다른 물리학자와 함께 상대성 특수 이론에서 놀아고 있다면 나는 내가 쓰는 내 분야, 내 직업에서 전문 용어를 내가 어떻게 쓰겠니? 자유롭게 사용하겠지. 내 분야인데. 내가 지금 영어 가르쳐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럼 우리 선택지 줄여들었지. 첫 번째 여기는 freely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근데 여기가 아까 221 이렇게 돼. freely가 25번에 있어요. 그래서 simplify는 뭔가 단순히 시키는 거는 뭐고, adapt는 뭐 적응하든지 개작하든지 몰라. 잘 들어. 얘들아, 깨끗하는 사이에 점수 나락으로 떨어진다. 알겠지?
그래, 내가, 니나, 봐봐.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2학년 때, 1학년 때 망쳤어. 올라가려면은, 내가 있잖아. 눈썹 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점수 못 빼서. 왜 점수가 아니라 이거 성적평가라서 등급 뺏어 오려면은 얘가 이미 이 자리 맡고 있는데 걔가 내려올 것 같대?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니네가 그 자리 잡아야 돼. 그런데 if you are asked to explain. 자, 수동 구조야. 니가 만약 요청을 받아. 그런데 너가 누군데? 물리학자야. 근데 니가 뭐 하라고? 설명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아. 뭘 설명해줘? 자, 우리 principles 이렇게 쓰면 뭐야? 원리죠, 원리. 뭐의 원리냐? 하여튼 원리, 그 물리학 원리겠지? 얘를 갖다가 to a group of non-physicists. 자, 이 물리학자가 아닌 한 그룹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you should adjust. 어, adjust 나왔네. adjust가 뭐라고? 얘들아, 벌써 같은 단어 벌써 나왔네, 답이.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뭐겠니, 얘들아? 밑에 어댑트잖아. 그치? 너가, 네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네 전문적인 분야를 설명해줘야 돼.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너는 어떻게 해? 조절을 해야 되겠지, 그치? 뭐를 조정하니? Your vocabulary. 네가 쓰는 그 어휘를 조정해야 돼. 네가 쓰는 어휘가 뭔데? 전문용어. 그 전문용어로 가면은 이 비물리학자들이 알아먹냐? 못 알아먹지, 그치? 조절을 해줘야 되고. 자, 엔드루프 치면 우리 프레젠트가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대답 안 하냐? 좀 찾아볼 노력하자. Adjust잖아. 네가 쓰는 어휘를 갖다가 조절해서 프레젠트 제시를 해줘야 돼. 그치? 뭐를 제시를 해줘? Your material, 우리 material이 뭐예요? 자료.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가 자, 조정을 해. 보케빌러를 조정해서 제시를 해줘야 돼. 이제? 자, 뭘로? In ordinary language.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그치? 자, don't use. 사용하지 마세요. 그랬어. 자, technical or inside the language. 뭐, technical 아까 전문용어야. 전문용어나 아니면 인사이드 내부자 언어 쓰지 말아. 내부자 언어가 뭐냐? 우리끼리 알고 있는 이 물리학자들만 쓰는 내부자 언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전문용어겠지, 그치? 물리학자들 쓰는 용어를 쓰지 말래요. Merely 단지 to impress people.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고. 아,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지금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누가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해줘야 돼? 일반적 언어로. 그리고 전문적이거나 내부자가 쓰는 언어는 사용하면 안 된대. 자, 뭐라 그래? The point is communicate. 이 사람 뭐라 하니? 자, 요점은 소통을 하는 거야. 그치? 야, 내가 영어를 니한테 읽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야, 맞아.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듣겠니? 그치? 소통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의 거기에 내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the two extremes to be avoided 가 보이고, 자, 여기 to 부정사 이렇게 붙여봐. avoid가 뜻이 뭐야? 피하다지. 근데 얘들아, 얘가 지금 무슨 용법을 쓰냐면은 앞에 명사로 꾸미는 형용사 용법이야. 그러면 얘를 수동으로 쓰니 능동으로 쓰니 얘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 extreme이라는 형용사는 극단의 뜻이지. 명사로는 극단이야. 두 개의 극단. 극단이 뭐야? 완전히 극으로 치닫는 거잖아. 어떤 극단이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져야 될 극단. 여기서 피해져야 될두 가지의 극단은 뭐냐? talking down to people. 자, 밑줄 쳐봐. 우리 talk to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얘들아, talk down to라는 거는 경시해서 말하는 거. 이 사람을 좀 무시해서 말하는 거. 두 개로 우리가 피해져야 될 극단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무시해서 너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talking over there. 머리 위에다 얘기한다는 거야. 어렵게 말하는 거야. 얘들아, 머리 위에다 얘기하면 이 사람 못 알아먹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니? 내가 전문가고 내 전문가의 원리를 비전문가한테 전달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올디너리 레인지를 말해야지. 그치? 내가 두 개의 극단으로 이 사람들이 깔고 듣다 말투나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면 그건 정말 두 개의 피해야 될 극단이고 요점은 소통이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휘를 바꿔서 말해주라는 얘기야. An important point to note here. 일단 우리 노트가 주목하다라는 뜻이지. 형용사법으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요점이 뭐냐? Is that we obviously cannot. 우리가 분명하게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우리의 언어를 비할 수가 없대. 어떤 언어야? 우리의 청중을 위한 언어. 근데 조건이 붙었어.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청중은 무슨 얘기야? 우리 청중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를 몰라. 제가 지금 비전문가지 전문가지. 청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랭귀지를 어떻게 할수 없을까?
조절할 수가 없겠지. 그치? 얘가 전문가를 조절할 필요가 없잖아. 얘네가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난 조절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이 관중을 알아야 돼. 그치? 이 관중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 관중을 알아야 우리가 랭귀지를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 그치? 아까 A번을 찾아놓으면 B번이 선택지가 줄어들잖아.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4번. 자, 빈칸인데 빈칸은 내가 뭐라 그랬어? 계속해서 말하지. 주제문이 들어간다고. 그치? 뭐에 대한 얘기인지 찾아야 되더라. 그리고 그 얘기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 우리 What kind of batteries do you think robots in the future will run out? 라고 했는데, run on 보이는데 Do you think 괄호 묶어. Do you think 괄호 묶어. 저기 간접어 문문이 하더라. 근데 think라는 동사는 do you think 와수로 절대 못 물어본다. 알지? What do you think 하고 do you think라는 덩어리로 의문사 뒤로 넣어주고 주어 동사 넣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그대로 여기 what kind of batteries까지가 의문사고 얘가 주어인 거야. 간접어 문문은 순서가 포인트야. 니네 이번에 일과가 어법이 간접어 문문이야. 알겠어? 니네 학교 일과 문법이 간접 의문문이야. 이 형식 형용사 따라 나오는 거야. 왜 내가 알아? 니네가 알아? 알겠냐? 그랬더니 다 나왔더만. 왜? 왜 몰라? 학교에서 안 해줬어? 뭐라고 해줬어? 다 나왔는데. 그래? 미안. 그거야. 알아도. 얘들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do you think 딱 보다면 what kind of batteries까지가 의문사. 근데 워버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will 워버치 will 앞으로 가면 안 돼. 이거는 간접이야. 알겠어? 주어 그 다음에 얘 동사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네 생각에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배터리로 로봇들 앞으로 로봇가 run 작동할까요? 근데 언니 왜 붙었냐면은 배터리로 작동하다는 run on batteries야. 알겠어?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얘기야? 앞으로 로봇으로 작동시킬 때 어떤 배터리로 작동을 할까요? 종민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Will they be similar to the ones가 뭐이고? 자, 우리 be similar to야. 얘들아 뭐뭐와 비슷하다야. 다 적어. 얘네 똑같고 비슷한 건 항상 전치다 to를 써. 자, 우리 똑같다 표현 어떻게 해? Be equal to. Be identical to. 뒤에 써줄게. 이퀴벌런트 투 이렇게 써도 뭔가 상응하다, 상충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적어. 얘들 이렇게 있잖아. 비슷하고 가까운 거, 이렇게 비슷하고 똑같은 건 이렇게 가까워지거든. 가까워지는 건 전치사 투를 써야 돼. 다르고 분리하고 멀어진 거 from을 써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뭔가 똑같다 표현이야. 자, 뭐 similar도 비슷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이 비슷할까요? 그랬단 말이야. 원즈랑 그랬단 말이야. 자, 우리 원은 앞에나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부분 부정됩니다. 자, 원즈가 받아준 게 뭐냐? 배터리죠. 그러면 뒤에서 지금 이렇게 수식하지. 그러면 그 앞으로 우리 그 로봇가 사용하는 배터리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랑 비슷할까라는 얘기. 한번 상상을 해봐. 앞으로 미래에 로봇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는 어떤 종류일까? 오늘날 사용되는 배터리랑 비슷할까? 어쨌든 로봇을 사용하는 배터리의 기능과. Maybe 아마도 they will not be used at all 보이지? 자, 배터리예요, 조언은. 배터리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랬어. 오, 그럼 이제 앞으로 로봇은 배터리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봐. 그치? 자, 소재가 뭐야 그러면? 미래의 로봇이 쓰이는 배터리 이런 게 소재인 것 같아. 근데 얘네가 보니까 앞으로 배터리가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자, scientists have developed 이렇게 하면은 현재 완료지.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해온 거야. 뭐로? 자, new robot. 새로 로봇을 개발했는데 콤마 콤마는 전부 삽입구라 그랬어. 근데 대세 걸려 있는 게 캔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야 제가 대신? 관계대명사. 그치? Believe or not이라는 거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과학자들이 로봇 하나를 갖다 새로운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그 로봇가 어떤 로봇이냐? Can be powered by 하고 얘들아 이렇게 수동 구조로 power 그러면 우리가 전력이란 뜻이 있지. 동사로는 가동시키다 아주 전력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얘들아 앞에는 로봇가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동될 수도 있는 로봇이 이렇게 되잖아. 뭐에 의해서 앞으로는? Dead flies, 죽은 파리. I'm rotten apples. Rotten이 뭐야? 썩은 사과.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로봇을 움직일 때 배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이제 죽은 파리나 아니면 썩은 사과로 동력을 부여하는 로봇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를 할 거나. 자, this research, 이 연구가 그랬다. 자, 이 연구가 무슨 연구인데? 아니, 너 만약에 이게 흐름에 딱 나왔어. 이 문장 어디로 들어가면 찾아. 이 연구가 뭔데? 앞에서 나왔잖아. 썩은 사과나 죽은 파리로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이 연구는 came out of the desire.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desire 뭐야? 욕망으로부터 나온 거야. 어떤 욕망이야? to develop the robots.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욕망에서 나온 거야. 자, 어떤 로봇일까요? The crew operate under the worst of conditions and for long periods of time. blah blah. 자, 여기 이제 빈칸이 딱 들어. 자, 볼게. 얘들아, 쿠드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우리 operate 하고 가구구나. operate 뜻이 뭐야? 작동시키다, 가동하다잖아. 그러면 어떤 로봇을 지금 만들고 싶은 욕망에서 나왔냐면은 작동하는 로봇. 어디에서? 자, under the worst of conditions가 뭐야?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이제 일단 봐봐,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썩은 사과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죽은 파리로 이제 그 동력을 가동해. 그왜 그런 거야? 최악이라는 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제 안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나왔네.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그 밑에 온거 without이 나왔네. 전부 다 without이야. 뭐 하지 않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볼게. 자, 지금 여기서는 앞으로 로봇가 배터리를 사용하냐 마냐, 이제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냐 그랬더니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배터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로 나왔어? 파리나 썩은 사과. 그거 왜 나온 거야?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로봇을 작동시키려고. 최악의 상황. 그리고 이거 하지 않고도 오랜 시간 찾아볼까? 이거 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얘가 나왔단 말이야. 뭐가 돼야 돼? 충전하지 않고도 잖아. 그치? 배터리 사용을 안 하는 대신 나왔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도 오랜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욕망에서 이런 연구가 나온다. 알겠니? 자, 그럼 그래도 밑에 가볼게. This is necessary.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대. This가 오늘 앞문장이겠지, 이제? 왜냐하면 some of the sites, 자, 우리 여기 밑줄을 쫙 쳐볼게요. 여기부터 가로요. Where do we work? Such as 블라블라 여기까지 하고 여기 나 오열이 누구야? 이 조용할 일이 아니지. 오열 누구야?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 자, 선행사 누구야? 불러. Some of the sites겠지, 그치? 오케이. 자, 관계부사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 보여 전에. 완전해. 누구만 없어? 부사만 없어. 알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뒤에 들어갈 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관계대명사 자리고 앞에는 선행사가 뒤로 전치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해요. 관계대명사. 그럼 내가 뒤에 이거 한번 넣어볼게. 얘네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못 나와. 그것들은 will work 작동할 거다. will 자, they will work 완전한 문장에 불완전한 문장에 완전한 문장에 얘들 work 이런 식이야. 일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저는 일해요. Work for the company 썼지? 니네 이 for부터 company까지는 전치사 수식어구야. 여기 완전한 문장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고 얘가 들어가려면은 they will work in some of the sites. 그것들은 작동할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where 써준 거야. 자, 이 where 무슨 위치로 바꿔? in위치로 바꾼다.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야. 자, 저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 이게 아무 문장이야. 뭐 어떤 거? 장시간 동안 배터리 충전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대. 왜 그러냐? 자, 우리 그 로봇들이 작동해야 돼. 몇몇의 그런 사이트 지역.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such as seafloor 어디를 예로 들은 거야? seafloor 여기야? 해저라고 그러지. 그치? 바다 밑바다. 그치? 그런 데와 같은 어떤 우리 아주 그냥 정말 최악의 조건이거든. 자, 이곳들이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위에서 만약에 답을 못 찾으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힌트가 나오지. electric outlet가 뭐야? outlet이 뭐야? 얘들아, outlet은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도 outlet이거든? 근데 우리 컨센트가 영어로 outlet이야. 전기 컨센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어디에? 니네 해저에서 전기 컨센트로 충전할 수 있어? 없잖아. 위에서 답을 못 찾았으면 전기 컨센트가 없다라는 거 충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충전을 안 하고도 오랫동안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을 발견하려고 아까처럼 죽은 칼이나 썩은 사과에서 우리가 그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가볼게. The solution to this challenge를 가볼게. 자, 우리 챌린지 무슨 뜻? 도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할 때 내가 얘기해 줄게. 이래 챌린지가 제가 한번 해보기란 도전이 아니야. 난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막 제가 한번 트라이해보자, 트라이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난관 어려운 과제 이런 게 도전, 챌린지야. 자,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이 어려움이 뭔가 이런 해저 같은 데서 로봇을 작동시킬 때 어려움이지. 배터리를 어떻게 할까? 얘가 이었습니다. 뭐였어? 개발해내는 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었대. 뭐를 개발하는 거야? 로봇들. 자, 대부터 가로할게. They get their energy just like animals do. 가로 닫어. 자, 내가 보니까 이번에 이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누가 뭐라고 쓰셨어? 대동사. 하다가 왜야? 하다가 아닌 거 어떻게 알아? 야, 집에 가봐.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누가 하다라고 쓰면 뒤에 명사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Do homework, 숙제하다. 목적어가 있어, 하다지. 여기서 do the laundry 빨리다. Do the dishes 설거지하다 그랬잖아. 두 동사들이 동사 없잖아. 이건 대동사야. 어느 동사 봤는지 찾아. 조용하죠. 다시 해석해 줄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로봇을 어떤 로봇이냐? 그들의 에너지를 동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얻는. 동물들이 뭐 하는 것처럼? 계시지. 얻는 것처럼. 동물들이 얻는 것처럼 에너지를 얻는 로봇을 갖다 개발하는 거였대. 동물들 로봇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동물들이 어떻게 얻는데? 에너지를? 그렇지. 자, 나오네 뒤에 by eating and digesting natural food가 보이지. 자, and 배표치면 이렇게 동명사 병렬이야. 동물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지금 충전하나 봤더니 먹고 digest함으로써. digest가 뭔데? 소화함으로써. 그치? 그들의 천연 식품들. 그치? 이런 걸 먹어서 하는 것처럼 로봇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소화하고. 그치? 이런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문제의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답은 나왔죠. 충전하지 않고. 자, 이번에 이런 리차징 배터리 되려. 리차지가 뭐야? 너 충전기 영어로 뭐라고? 차저. 차지도 충전하다 얘들아. 차저 이렇게 쓰면 이게 충전기야. 서거라. 서거죠. 자, 5번도 가볼게요. 자, 또 빈칸이야. 인터넷은 엄청나게 나오지 않냐고. 이거 징그럽다, 야. 니네 아마 이번에 주제 인터넷 엄청 나올 거야. 첫 번째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과망이네, 주제가. 자, 인터넷은 이제 changing, 바꾸고 있어요, 그랬지. 우리 마케팅, 이게 마케팅이 뭐 하는 거더라? 시장 거래야, 마케팅. 그 마케팅 요즘 애들아 막 홍보 같은 거 다 들어가. 잘 들어라. 인터넷이 시장 거래라는 거는 상품을 주고 팔고 이런 걸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바꿔? 부사, 트랜티스티컬리 보이지? 급격해요, 급격해. 저거. 얘들아, 인터넷 때문에 마케팅이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 왜? 우리 너희 여기 안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전부 사고 팔고 이제 상거래 온라인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마케팅 인터넷 때문에 바뀌고 있는데 나오지 뒤에. 왜냐면 it isn't inexpensive and relatively simple communication이 뭐래? 자, 이 시각을 키는 앞에 인터넷이야. 인터넷이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시장 거래를 갖고 있냐면 그게 inexpensive하다. inexpensive가 뭐야? 비싸지가 않아. 그치? 비싸지가 않고 두 번째가 아까 선생님 relatively 안 알려줬나? relatively가 뭐야? 아까 알려줬고 absolute 니네 아니냐? 상대적으로야 저거. 자, 상대적으로라는 의미가 뭐냐? 자, 반대말 적어줄게. Absolutely. 니네 상태평가 절대평가 아까 니한테 얘기했잖아. 이제 상대적으로 얘랑 뭐를 좀 비교를 했을 때가 상대적. Absolutely 절대적으로.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simple communication 아주 단순한 이런 우리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약간 정보 교환. 정보 교환이래요.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래. 자, 우리 디스트리뷰션이 뭔데? 유통. 분배하다, 유통하다. 자, 저거 빨리. 유통. 유통. 자, 채널이 뭐야? 채널. 채널. TV 채널이야? 경로 통로야. 그래서 어렵지. 다시 한번 볼게. 야, 인터넷이 시장 거래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거든. 왜 그래?
인터넷이 덜 비싸. 니네 봐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 스토어가 훨씬 싸. 그치? 그건 알지? 그리고 얘가 비교적 굉장히 거래가 심플해. 왜냐면 우리 그냥 여기서 카드 결제를 그치? 자, 그리고 유통도 굉장히 단순해. 딱 주문하면 바로 배송을 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요즘에 니네 인터넷에서 어디다 주문하지 않아? 아니 말고. 자, 그러면 대포도 이제 꼬먹진단 말이야. 이런 어떤 단순한 의사소통과 유통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이제 뭐 때문인지가 모른다. 그럼 이제 거기 밑에라고 봐야 돼. 자, 일단 우리 트론의 인터넷을 통해서 local business, 우리 로컬이라는 게 이 지역에, 한 지역에 이 기업이 can easily become a global marketer. 뭐가 될 수 있어? 아주 그냥 쉽게 수월하게 전 세계의 마케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지역에 지금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소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신발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얘들아, 이 사람이 이 지금 인터넷을 통하면 전 세계 마케터가 될 수 있대. 왜? 이 사람이 여기다 사이트 하나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 물건 살 수가 있어. 그렇지? 자, 이렇게 된대. 그리고 자, 우리 significantly라는 이 부사는 상당하게라는 부사야. 저거 많이 나온다. 상당하게. 자, 우리 뒤에 expand 누구랑 병렬이야? 누구랑 병렬이야? 커리어 병렬이지. 자, expand 뜻이 뭐야? 그럼 되게 민망하지 나 지금 보니까 되게 민망하지. 자, 저거 적을게. 그냥 확장시키다야. 내가 저번에 난 이게 자꾸 쓰면서 자꾸 대자뷰 같아. 엊그제 한 것 같아. extend는 뭐라서 내가 extend. 연장. 그렇지, 연장하다. 뭐가 달라? extend는 길이야. 그치? 우리 예를 들어서 날짜를 좀 연장할게요. 그때도 extend고. 니네 우리 집에서 쓰는 멀티탭 같은 거 이렇게 길게 연장해. 그거 뭐라고 해? extension line 이렇게 쓴다. 그치? 연장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쓰는 expand는 소비하다야. 그래서 여기서 expensive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비싸.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 뭐 우리 소비자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지역의 이 기업이 쉽게 전 세계적인 마케터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상당하게 그것의 잠재력이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뭐냐? 고객의 기반이지. 베이스라는 게 고객 기반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가 있네. 그치? 내가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어떤 지역에서 옷가게를 열어. 오픈하면 거기 오는 순간 그 지역 사람밖에 인터넷에서 연다 그래봐. 그러면 얘는 이게 세계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 내 사이트만 하면 들어서 살 수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인터넷이 그런 어떤 장점이 있네. 그럼 여기는 어쨌든 간에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인터넷 때문에 뭐 지역도 지금 크게 전 세계적 마케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네. 자, in the past, 과거에는 this was not possible. 이게 불가능했대. 이게 뭔데? this 누가 가르쳐? 내가 this 뭘 가르쳐? 니네 시험에서 이거 써라면 어떻게 쓰래? 앞에 문장을 알려줬잖아. 디스는 앞에 문장이야. 앞에 문장이 뭔데? 얘들아, 이 지역의 사람이 전 세계적 마케터가 되고 이 고객 기반을 갖다 잠재적 고객 기반을 시킬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불가능했다는. 왜냐하면 마케팅, 자, 이 마케팅이라는 게 인터내셔널이 어떤 마케팅이야? 어떤 마케팅이야? 국제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냥 선생님 왜 지금 마케팅의 동명사인데 부사가 꾸미나요? 얘들아, 동명사로 동사에서 부사가 꾸며준 거. 오케이? 자, 우리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이렇게 돼. 자, 소 형용사 나면 뒤에 누군 따라 나오고? 대. 봐봐. 여기 대 보이지? 알겠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국제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너무 비싸. 왜? 뭐가 없어서 과거야? 인터넷이 없었어. 그치. 그리고 컴플리케이 너무 복잡했어. 그래서 only the biggest company. 우리 biggest company는 대기업이잖아. 단지 대기업만이 could offer to do it. 자, offer to 부정사 중요한 단어네. 의미가 뭐야? 여유가 되다. 얘들아, 이거 봐봐. 나는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사. 그럼 어떻게 쓰네? I have no money, so I don't buy computer. 이렇게 써? 딱 하나로. I can't afford to buy computer. 이렇게 쓰면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못 사. 여유가 없다 표현이야. 자, 그래서 단지 큰 대기업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자, 이시 뭔데? Marketing. 네? 이걸 꾸며줘.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앞에까지 우리 빈칸에 들어갈 걸 어떻게 하자고 무슨 정리를 해볼게. 지금 마케팅 인터넷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소기 지역의 비즈니스 할 수 있어. 왜?
인터넷이 막 너무 이제 그 사지고 이제 뭔가 쉽게 접근할 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그러나 업로딩으로 파일스 또 웹사이트 볼게요. 한 웹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그치? 이게 is or that 보이지? 얘들아 우리 이렇게 괄호 묶어볼게. 얘가 선행사야. 피크 동사를 이렇게 쓰면은 필요로 하다. 알겠어? 아빠 저거.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얘들아 그냥 이 마케터들이 웹사이트에다가 파일 업로드하는 게 그게 필요로 하는 전부야. 간단하지? 그치? 옛날에는 비싸고 복잡했는데 오늘날은 업로드만 딱 하면 된대. 자 우리 just establishing a website 여기서 우리 동명사 조언에 그냥 웹사이트 하나를 개설하는 거 설립하는 거 이게 does not mean that 의미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서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any business 어떠한 사업체가 can overtake 자 overtake 파란 동사 되네 자 동그라미 overtake가 뭐야 얘들아 따라잡는 거 overtake가 추월하다는 거 알겠어 자 그 얘기가 반드시 어떤 기업이든지 big corporation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닌데 봐봐 우리 인터넷에다가 가게 하나 차려서 막 전 세계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내 가게 들어서 물건을 산다고 내가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it doesn't mean 자 동그라미 아니 이거 부정문도 아닌데 왜 더 어지럽게 쓸까 뭐 하는 뜻이야 그게 동사 강조지 그건 정말로 이 의미는 얘들아 강조 표현 잘 봐야지 그치 강조했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small business now 이제 조금 더 소규모의 기업들도 hav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의미하는 거 어떤 게야? to compete in the global market compete 뭐 하는 거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 어디에서? 세계 시장에서 자 그럼 우리 위 빈칸에 거기다 짜맞추지만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어쨌든 인터넷 때문에 지금 아주 작은 현지의 로컬한 이런 것들도 세계에서도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 맨 끝에도 나왔잖아. 그렇지?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작은 기업들도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다 이렇게 나오지. 그 주제문이야. 그럼 찾아볼게 밑에 내려가서. 자, 1번은 offers global accessibility. 얘들 accessibility가 뭐야? 접근성이 접근성. 얘네 access 모르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access 모르면 안 돼. 왜냐면은 주제별로 거기에 꼭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 액세스가 접근성 아니면 접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꼭 들어가야 돼. 액세스빌리티는 접근 용이성이야. 접근이 쉽다라는 표현이야. 자, 전 세계의 접근 용이성을 제공해 준다. 딱 맞지 않아? 인터넷이 오늘날에는 이 소규모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딱 맞잖아. 이제 빈칸을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두 번째. 자, is one of the newest technology. 아우, 가장 최신의 기술 중 하나다. 지금 최신 기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제 얘가 마케팅에서 어쨌든 간에 대기업을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줘. 인터넷이. 세 번째 볼게. 이제 preferred by many clients. 많은 고객에 의해서 선호가 됐다? 고객이 선호한다 얘기 나온 적도 없고요. Have the local marketing campaigns. 로컬, 지역의 마케팅 캠페인을 도와? 마케팅 캠페인 얘기 나왔어? 안 나왔고 has a great risk in business 이건 틀렸지 어떤 기업에 있어서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아니잖아 인터넷에서 좋게 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전 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치?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1번이 들어가 줄 때 아직 멀었어 이거 표정 때 왜 그래 자 6번 야 우리 연결사는 이제 다 외우고 가자 가서 외울 시간이 없다 자 연결사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옆에 바로 6번 가보면은 자 우리 however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자 우리 as a result 뜻이 뭐야? 결과적으로 같은 단어 다 불러봐 옹알이라고? 어? 아, 몰라 괜찮아 좀 틀리다고 화내진 않아 말 안 하면 화내지 틀렸다고 화내진 않아 네 저거 얘들 우리 as a consequence 똑같네 as a consequence 그리고 우리 consequence가 결과란 뜻이고 얘를 부사로 consequently 이렇게 써줘도 돼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가 얘랑 똑같아 therefore 뜻이 뭐야? 그러므로 얘도 누구랑 똑같아 hence, thus, therefore 우리 그 결과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결론에 나와 결론 낼때 나온다고 얘기했지, 그치? 이래, 얼마 이,
B가 이래. 그래서 A랑 B는 이래. 이렇게. Okay? Therefore, as a consequence, as a result, consequently, has to. 빨리 외워라. 집에 와서 뭐 먹지? 라고 생각해 주는 거. 빨리 집어내요. 요거 있지? 요거 있는 거지? 자, 오케이. Okay. Likewise, 뭐야? 마찬가지. 자, 우리 similarly 똑같아. 그러면 앞 문장, 뒷 문장 똑같다라는 거야. 어. 막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봐봐. 어, 뭐 할까? 아저씨. 여원이는 착해. 마찬가지로 여원이 오빠도 착해. 이러시고. 예시가 좀 됐나? 오빠 있어? 너 어떻게 한 거야? 점쟁이? 자, 얘들아, 물어보라. 이제 모르면 사람 진짜 혼나지. 에다가 카드 불러. Furthermore, besides, 이너리시. 왜 하나씩 알고 몰라. 왜 한 사람이 하나씩 알고 있으면 어떡해.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지. 자, on the other hand는 뭐야? 반면에. 뭐랑 똑같아? 손 되게 민망하네. In contrast. 컨트라스트가 대조거든? By contrast, on the contrary. 얘들 근데 우리 대조 표현을 외우면 되게 쉬워. 대조 표현은 바로 끊겨. 역적. However, 아니면 on the other hand 이런 건 앞 문장, 뒷 문장이 바로 반대로 나가니까 되게 찾기가 쉬워. 알겠지? 아, 외워라. 자,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by contrast, on the contrary 이런 게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대조할 때는 두 개 놔두고 대조하는 거예요. 이제. 외웠니? 그리고 만약에 마찬가지야. 우리 A, B 중에서 A번이 확실하게 답이 나오면 두 개로 좁혀가지고 가야 돼. 알겠지? 잠깐만 올라가 볼게. 어떤 얘기하는지. 얘들아, 그 이건 역사니까 잘 알아둬야 돼. 자, 우리 ancient Egypt에서 많이 나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왜 cross to? 얘들아, cross to에 비추지. 우리 cross가 여기서 뜻이 뭐야? 가까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전치사 누구 쓴다 그랬지? cross 쓴다 그랬지? 전치사야? 이 사람들이 어디 가까이 있었냐면은 natural world, 자연세계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대. And animals in it, 그리고 또 어디에도 가까이 있었어? 그 속에 있는 동물과도 이거는 그 속에 어딘데? 이시 가르키는 거는 자연세계겠지. 자, 그럼 뭐에 대한 소재가 뭐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야? 이 사람들이 동물과 가까이 살았대. 자, 볼게. 여기 나오네. Cats, bulls, and hawks가 뭐야? 우리 hawk이라는 게 얘들아, 매야. 매 알지? 독수리과. 알겠어? 자, 어쨌든 고양이, 황소, 그리고 매. 얘네가 well, especially sacred. 우리 sacred가 뭔데? 신성한이지. 얘가 신성한 뭐 뭐와 연관된 거야? 종교적이야. 알겠어? 얘네는 특히 신성했대. 누구한테?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분명해졌어. 소재는 이집트 사람들이 동물과 가까이 살았다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동물들은 특히 굉장히 신성시 되어졌고 혼마 후부터 이렇게 괄호 묶으면 당연히 혼은 선행사가 사람으로 하니까 이집트 사람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와.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They embodied. 얘들아, embody 무슨 뜻? 상징하다야. 자, 상징하다도 되고 포함하다도 돼. 자, 그러면 주어 they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나는 고양이, 황소, 매가 인바디를 상징했다라고 믿었대요. 얘네가 뭐를 상징하는 거야? The spirit of a certain god는 같아서 뭐 이제 여신이지. 얘네 이집트 사람들은 좀 신과 여신을 많이 했으니까 특정 신과 여신들의 뭐를 얘네가 포함해? 영혼을 포함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네가 신성시했다라는 얘기. 자, 그럼 앞에까지 무슨 얘기야? 아, 얘네가 지금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한 동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자, 뒤로 가볼게. Pets. 얘들아, 우리 펫 동물인데 펫은 어떤 의미의 동물이야? 애완동물이야. 자, 애완동물 were popular at this time. 이 시기에 애완동물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 그러면 A랑 B는 절대 역추적으로 못 들어가겠지. 앞에 동물들이 신성지됐고 애완동물이 인기가 있었댄다? 그럼 얘들아, 이거는 두 개가 어떤 걸로 연결돼야 돼? 찾아봐. 뭐가 돼야 돼? 그러나는 절대 아니잖아. 뭐야? 마찬가지라니 있어. 그치? 이런 동물들이 신성시가 됐고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도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애완동물과 얘네는 다른 동물인데 어쨌든 동물이 굉장히 사랑받았고 뭔가 특별히 대우된 건 똑같대. 자, 그럼 우리는 줄여졌네요. 자, 우리 2번, 4번 이렇게 가는데 자, 2번에 B번은 as a result고 2번이 on the other 했는데 우리는 뭐 땡큐야.
온기화되는 반면에 극명하게 갈리니까 그렇지. 한번 볼게.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우리 올드웨이 밑줄을 쳐져있어. 내가 어떤 문제 맨날 강조해. 올드웨이 밑줄을 쳐져있다. 뭘 보라고 그랬어? 대답 못하면 어디로 나갈 생각도 하지 마. 그렇지. 올드웨이 뒤에는 당연히 주어동사 뭐 확인해야 돼. 이게 시험 포인트라고요. 알겠어? 올드웨이 밑줄 밑에 있다.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지 봐줘야 돼. 우리 올드웨이 전치사는 또 어떻게 써? 얘네 우리 있잖아. 전치사 접속사 비교는 이거밖에 안 나와. 우선은. 그거 하게. 자, 전치사용이 자, 저거 디스파이. 인스파이트 오브가 얘 전체사용이야. 근데 디스파이트나 인스파이트 오브의 밑줄이 딱 쳐졌으면은 뒤에는 동사가 절대 못 들어가고 얘네 두 개는 뒤에 반드시 명사나 동명사밖에 못 들어가. 길다고 다 절 아니야. 동사가 있어야 절인 거지. 이제 얘가 나와야 돼. 올드랑 디스파이트 비교고 두 번째가 비코즈랑 비코즈 오브 비교 나와. 접속사 전치사는. 근데 비코즈 접속사인 거 알지?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인 거 알지? 이렇게 볼게. 비록 그것들이 weren't considered sacred. 이렇게 신성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대. 누군데? 애완동물. 그치. 얘들아 그럼 볼게. 우리 consider 무슨 동사 또 물어볼게. consider, think, believe, find, make. 오역식 동사. 누구랑 친하다고? 형용사라고 보지 않았어. 봐봐. 수동 때 됐지. 뒤에 이렇게 형용사, sacred 형용사야. 형용사가 들잖아. 알겠어? 신성하다고 여겨지진 않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완동물들이 신성시 되진 않았어. 아까 얘네들처럼. 그렇지만 common companion 보이고 우리 companion이 뭐냐면 동반자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 요즘에 애완동물 안 그래? 반려동물 그러지. 이게 반려야. 오케이? 그렇진 않았지만 흔한 반려동물들. 뭐와 같은? 개나 고양이와 원숭이 같은 이런 흔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구한테는? 고대 이집트사, 이집트 사회에서는. 자, 앞에 잠깐 볼게. 왜냐면 이것도 내가 그 교과서를 딱 보다가 또 나왔더라고. 자, 동사 수위치 한번 맞춰볼게요. Common companions like dogs, cats, monkeys. 누구 지어질까? Like부터 쫙 지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 Common companions. 얘가 좋은 거야. 그렇지? 어쨌든 이 당시에는 신성시되는 동물도 있었고 애완동물도 있어서 약간 구별은 되지. 그치? 애완동물들은 신성시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가 딱 크게 아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과 굉장히 가까이 지냅니다. 그치? 자, in fact, 사실 they were one of the only ancient cultures 보이고 자, 우리 one of the는 무슨 명사? one of the 최상급? 공명이 오케이? 디 언니랑 언니랑 어떻게 차겠어? 언니 오늘 나랑 말 안 하더니 얘들아 언니는 부사야 오지 단지 디 언니 형용사 유일한 저거 유일한이라 형용사야 어떨 때 쓸까? 저 외동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 저 외동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 I am the only child 나는 유일한 아이입니다 그게 외동들이야 나 볼게 사실 그것들은 단지 유일한 고대의 어떤 컬처,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뭐가? 대가 누군데? 여기 앞에 반려동물 가지고 반려동물 하는 거야? 자, 뭐, 어우, 미안해, 얘들아. 여기 교원에. To keep animals in their homes. 자, 어떤 문화야? 동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거. 그게 반려동물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얘들 우리 추주 뒤에 투부정사다. 앞에 봐. 얘들아, 봐봐. 선생님, 이 투부정사 주어 물어볼게. 얘 주어 누구야? 투부정사 주어 찾아. 아니, 어머니세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봐. 투부정사 앞에 폴 플러스 목적격의 의미상조가 따로 없으면 문장의 동사가 투부정사 주어예요. 예를 들어볼까? I like to play. 나는 노는 걸 좋아해. 자, 여기서 to play 주어 누구야? 나잖아. 그치? 그러면 텐을 볼게. 베리가 묻다야? 그 여기 지금 투비 베리드가 나왔네? 묻혀지는 거지. 누가 묻혀져?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알겠어? 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묻히겠다고 선택을 한 거야. 묻히겠다고 누구랑? 왜땜 그들과 함께.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댐은 이집트 사람들인가요? 누구야? 애완동물. 그렇지? 자, so that 얘들아 이렇게 붙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they will have companionship in the afterlife. afterlife가 뭐야? 사후 세계. 죽어서 사후 세계에도 그들이 동반 관계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애완동물을 굉장히 신성 자기네가 아꼈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애완동물과 함께 묻히길 원했다 이런 얘기야. 뭐 어쨌든 앞에까지는 아 이렇게 애완동물을 되게 사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내가 볼게.
Scientists have discovered. 자,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랬는데 얘는 우리 아까 선택지가 두 개 나왔거든. 하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는 반면에요. 반면 대조표에 들어갈 수 있겠니? 없잖아. 뭘 대조해? 당연히 불법적이네. 결과적으로겠지. 이제 무슨 결과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좋아했던 결과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 밀리언적으로. 자, 수백 개의 머미파이드가 보였죠. 우리 머미가 뭐야? 머미. 미라야, 미라. 얘들아, 우리 머미파이라는 게 미라로 만들다. 이거 분사로 미라화된 동물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야. 미라화된. 어디에서? In the tomb of ancient Egyptians. 고대 이집트인들의 무덤 속에서. 무슨 결과일까? 동물들을 낚였던 결과. 그래서 같이 묻히길 원했던 결과로 발견한 게, 자, 이 동물, 이내 어떤 그 무덤 속에서 미라화된 동물들을 발견했다. 역적을 절대 못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우리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그럼 잠깐 쉬어. 아, 보시고. 잠깐만. 좀. 왜 틀렸을까요? This is the variable of survivor when we go to the country in other places. That the information was pretty much in the world's better than the developers. Young seeds were in their role. If we set the pieces like bananas, and collectors were in the point of their clothes. No, 5번이 답인데? 5번이 답인데? 제가 5번에 이거 다 틀렸어. 그러면 네가 맞아. 5번 5번 맞네. 네가 다 맞겠는데 왜 틀렸다 그랬지? 여기 보니까 자 조슈아 트리즈는 먹기는 힘들대. 오늘의 어떤 기준을 봤을 때는 그리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 그랬지. 그치? 어떤 말 상업적인 어떤 식물 작물에 대해서 가능성 없네. 가능성 크다고 하지 없다 그랬는데 이거 늘었는데 답이 뭔가 답지가 잘못나 거야. 말하고 묻어 볼게. 이거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제가 어디 상담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가장 일치하는 거네? 일단 FDM 측면 절단이다. 최대 연속 온도. 그리고 이것도 네가 맞았는지. 답이 잘못나는 거지. 그치? 12살이나 아니면 그 이하는 이 청구가 없는데 틀렸네. 그치? 그러면 4번 맞네. 일치하는 거. 네가 맞았다. 납치가 왜 틀려나왔지? 잘못 본 거 아니야, 맞죠? 어느 게 맞죠? 어디 보고 맞았어? 맞았어. 잘못 맞추셨나요? 그치? 맞았어. 그 이상하다, 나 혹시. 선생님 근데 저 동아리 같은 거 진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득이 있지. 놀고 싶다고? 아 이거 해야지. 왜냐면 노래를 볼 수 있어.
밴드보다 별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무슨가 뮤지컬이잖아. 이성이 뮤지컬이라고? 어떡해요? 그치, 눈에 가스 지나 이러는데 뮤지컬은 아,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 고등학교에서 용포꼴을 하는 거 나오질 않거든? 어? 아,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었어요? 형용사, 명사, 부사지. 그 명사 그러면 얘가 주어 자리 나올 수 있고 목적어 보호 자리 나올 수 있고 형용사 그러면 얘가 명사로 수식할 수 있고 부사 그러면 얘가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나 아니면 문장 전체로 수식하는 게 부사적 용법이고 그걸 또 알고 있고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있고 그건 나랑 같이 했잖아. 아, 네. 문장에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준동사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준동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준동사 개념은 우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약간 중학생들 용법 쓰이는 거 물어보는 건데 너는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준동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네,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준동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제랑 태랑 의미상 조가 있다라는 그 큰 건 알고 있어. 그냐? 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뭐라고? 공부하자 이거 뭐라냐. 자 얘들 공부하자. 핸드폰 다 꺼라. 쟤 뭐 공부 간다고? 내 말이. 옆에서 쳤다. 아니 공부는 진짜 너무 빨리. 없지 않았어. 없지 않은 게 많아. 많은 거. 그래 공부야. 다 핑계. 배드민턴 부에서 가서 공부. 아 배드민턴 배드민턴 빨리. 축구 근데 축구가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빨리 무슨 축구 영원해. 야 누가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나만 드는 거야? 어디만이 또 아 나 진짜 정말. 야 영화인데 축구 얘기하지 마. 79페이지 펴. 영 뭐. 축구. 자 우리 다 불러줄게. 얘들아 책 피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진짜 정말. 79페이지 다 부를게. 자 1번은 투비초든 79페이지 투비초든 나영아 들어와. 1번 투비초든 2번 투비플레이스 3번 투책 4번 맞고 5번은 to have been mentioned 이렇게 돼. to have been mentioned 모른 자 야, 모른 거야? 네? 어? 아, 누구 권동현 위에 또. 당신 형님이 네. 세븐 쪽으로 가야죠. 시간 정해. 자, 보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풀어 어디냐? 자, 80 페이지에. 케이스 2의 1번은 be present, 자, 2번은 holding, 3번 been ready, 자, 4번은 been treated, 5번은 being accepted. 아이고 이거 어렵다. 자, 81페이지 1번 invite, 2번 being bold, 3번 to be written, 4번 testify, 5번 recognizing, 자, 6번 holding, 7번 being interviewed, 8번 to live. 자, 뒤로 넘겨가 볼게요. 자, 82페이지에 자, 1번은 was elected, 2번 awkward, 3번 being monitored, 4번 being read, 5번은 being repressed, 6번 be told, 7번 being conducted, 8번 is called,
밑에는 be found. 자, 9번 was stolen. 10번 is influenced. 자, 11번 helped. 자, 12번 attending. 13번 being recognized. 14번 was given. 15번 being bullied. 16번 맞고. 17번 were asked. 18번 맞고. 19번 criticized. 20번에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 listed as offers. 다시 불러줘. 자,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 listed as offers. 이거 어렵지, 어렵지. 자, 여기까지 했는데, 얘들아, 봐봐. 오답을. 아, 내가 이렇게 막 진도를 빨리 빼자니 이제 오답 처리가 잘 안 되고 이랬는데, 나는 우선은 오답 처리가 먼저인 것 같아. 그치? 뭔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우선 틀린 거 다 불러. 80페이지에서. 80, 81에서. 다 했어? 다 했어? 80, 81 안 했잖아. 했어? 뭔 소리야? 어, 미안. 이거 79페이지부터 맞춘 거 아니야? 어, 답 틀린 거 보여. 없어? 81페이지부터? 어, 불러봐. 81페이지부터. 4번, 7번? 또? 6번 또? 2번, 8번. 나 소극적 태도 싫어. 다 불러, 틀린 거. 다 맞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 이미 다 뭐가 해? 뭐가 나와?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그래. 자, 나영이는 없니? 네. 얘들아, 나 시켰어. 동현이 없니? 아, 예. 자, 그럼 우리 2번 한번 81페이지 해볼게요. 얘들아, 니네 볼이 무슨 뜻이야? 볼? 니네 우리 볼드 쓰지. 그치? 걔는 형용사이다. 볼이 동사야. 지루하게 만들다야. 자, 근데 내가 저번에 신명아 니네 안 알려줬나? 우선은 여기 문제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보링이냐 빙 골드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 능동수야. 얘들아, 우리 얘가 보링이 동사란 말이야. 지루하게 만들다야. 그래서 내가 지루하게 된 건 보링이. 누구를 지루하게 만든 보링이야?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 있겠지. 나는 너를 지루하게 만든다. 얘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거든. 근데 그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냐 없니? 없다라면 이거 뭐가 됐다? 수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빙 골드가 들어가. 알겠어? 그리고 우리 prevent a from eyes도 엄청 많이 있지. 우선 한번 해석을 해볼게. You should give dogs. 너는 개한테 줘야 돼. 뭐로 줘야 돼? Lots of exercise. 많은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To prevent them from. 그들이 이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Being bored. 지루해지지 않기 위해서. 걔들이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being bored로 들어.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testify하고 be testified 이 지금 차이는 능동수동인데, 얘가 잘 봐봐. testify가 무슨 뜻이냐 알아? 증언하다, 증언하다. 그치? 얘들아, 봐봐. 그러면 얘도 뒤에 내가 본 것을 증언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한번 볼게. 자, 우리 witness 뭐 하는 사람이야, witness. 얘들아, 이게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럼 우리 스프링 코트 어딜까요? 야, 이거 모르면 안 돼. 코트가 어디야? 농구장 코트가 아니야. 법원이 코트야, 코트. 스프링 코트는 대법원이야. 그래서 대법원이 allows, 허락합니다. 뭘 허락해? 어머나, 미안해. testify네. 얘들아, 증언하다네. 그치? 미안해. 얘들아. 목격자가 증언하게 허락을 합니다. 그치? 자, 오라오입을 어떻게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내? Their identity. 우리 identity가 뭔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자, 우리 as a part of witness protection programs가 보이지? 자,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그걸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선 볼게. 여기서 testify 하는 주어가 누구니? 앞에는 증인이야. 얘네가 하는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 to testify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holding이냐 held냐 날지. 자, 우리 hold 뜻이 뭐야? 우선 기본적으로 hold 잡다잖아. 근데 뒤에 한번 볼까? 목적어가 있어. racket을 잡다잖아. 목적어 있기 때문에 수동구조는 절대 안 되지. 목적어가 잡히다고 어디 있어요? 그럼 그대로 holding으로 들어가야지. 그치?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 자, 이거 뭐야? Ivory Hampton 카마토는 lost both of his heads. 우리 보스 뜻이 뭐냐?
둘 다 항상 복수명사야. 손 두 개를 다 잃었대. 자, after terrible accident, 아주 끔찍한 사고에 but that didn't extinguish his passion. 자, 우리 extinguish 무슨 뜻이냐 볼까? 자, extinguish도 있고 distinguish도 있네. 무슨 뜻? extinguish는 있잖아. 얘들아, 우리 extinguish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소화기에서 볼 수 있어. extinguish가 불을 끄다야. 그래서 없애다, 꺼버리다 이런 뜻이야. 소화기 뭐라 그래? extinguisher 이렇게 써. distinguish는 뭐야? 구분하다잖아. 구분하다, 불 끄다, 없애다 뜻이야. 자, 그러면은 하지만 그게 그냥 패션을 없앨 수는 없었대. 자, 패션 뭐야? 패션 열정. 뭐에 대한 열정이야? 핑퐁. 핑퐁이 뭐야? 핑퐁에 대한. 자, after years of practice, he has mastered the game. 자, 수년간의 연습 후에 그가 통달을 한 거야. 뭐를? 게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라켓을 입에 물고서 이렇게 해야 돼. 자, 우리 홀딩의 주어 누굴까요? 키넥 주어, 그치? 앞에 따로 없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의미상정 없으면은 문장 주어가 걔가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7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근데 왜 인터뷰에 ing가 붙어 있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 어우, 중요한 거 나왔는데? 뭐 얘보다 더 중요한 거? 인터뷰에 왜 ing 붙어 있어? 투인데? 전치사 look forward to 명사 동명사다. 의미가 뭐야? 고대하다, 기대하다. 그래서 그 전치사야, 그 동명사야. 자, 우리 인터뷰도 얘들아 면접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니네 잘 봐봐. 뒤에 by plus 이렇게 어떤 지금 document를 필름메이크하고 사람이 붙어 있잖아. 수동 구조잖아.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수동 구조 BPP by 수동 구조 아니야? 또 여기 수동 태니까 be interviewed 이렇게 돼야 되고. 우선은 그래도 이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들아,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는 미안해. 전치사 여기 동명사 앞에 의미상조가 따로 없으면 문장 주어가 이 사람이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인바이런먼트 액티비스트 뭐 하는 사람? 환경운동가들이야. 자, 환경운동가들이 have been looking forward 기대해 오고 있어요 그랬지.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 받는 것을 이렇게 돼. 누구에 의해서? 다큐멘터리 필름메이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다큐멘터리 기록물이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에서 얘네들 인터뷰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거고.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봐. 인터뷰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나와. 나는 너를 인터뷰하다. 목적은 없잖아. 그럼 인터뷰 받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수동구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8, 우리 8번도 한번 볼게요. 투비 레포트가 나와있지. 수동구조 투부정사가. 근데 얘들아, 여기에 주어를 한번 딱 보려고 보니까 어머니 봐봐. force 목적어 투부정사네. 그치? 의미가 뭐니?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강요하다잖아. 오형식이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to be left의 주어는 앞에는 more than 150 families야. 그래서 얘네 우리 패밀리가 복수로 쓰면 무슨 뜻이야? 우리 10명이야. 우리 가족. my family 이렇게 쓰면 안 돼. 그치? 그러면 가족이 이렇게 하면 가정이. 볼게. The heavy rain. 때부터 가를. 아, 폭우지. 어떤 폭우냐? That overnight. 밤새도록 떨어졌던 이 폭우가 forced more than 150 families. 150개 이상의 가정들이 뭐 하도록? 떠나게 강요를 하고. 얘네가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 얘네가 떠나는 거잖아. 목적어도 뒤에 있어요. 그들의 집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목적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제? In the district. District라는 게 어떤 지역 구역이거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게 강요했다. 떠날 수밖에 없게 했다 뜻이야. 그래서 얘네가 떠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81페이지, 84페이지, 3페이지 불러. 15번, 19번 또. 2번, 6번 또. 20번 또. 7번 또. 9번 또. 12번. 오케이, 19번 했고 또. 그냥 다 해버릴까? 어? 10번 또. 네, 다 해요, 다 해. 또요. 야! 자, 몰라, 몰라. 진도 못 나가도 할 수 없어, 지금 뭐. 어려운 거 다 하고. 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끊기지, 얘가? 잠깐만. 아니, 정말 이 말을 안 들어! 미안해. 뭐라 그러니? 왜 웃겠니,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너희처럼 말을 안 듣네? 혼나야 되겠네? 어? 자, 보자.
우리냐? 2번. 2번 이거 아니지? 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네. 자, 한번 야, 이거 2번 누가 틀렸어? 누가 손 들어? 날래? 야, 내가 그때 어플 했는데? 나 컨시스터고 선생님이 또 이그지스 해결을 꼭 되지 않았는데 안 되지? 볼 것도 없잖아. 그럼 어컬드잖아. 오케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throughout the history하고 역사 내 발생을 했고, 자, and only partly preventable. 그리고 얘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수능으로 절대 안 돼, 이거는. 겁나 아주 그냥. 자, 6번 가볼게요. 자, 얘들 이건 볼 것도 없어. 해! 그게 목적어 있지. 말하다. 그치. 너에게 뭐뭐를 말하다. 돼야 돼. 목적어 있냐, 언니? 없잖아. 그럼 수동구조 돼야 돼. 그럼 한번 볼게. Most African cultures, 대부분의 아프리카 문화들은 were traditionally oral ones가 뭐지? 전통적으로는 oral, 그러면 이제 우리 입에 구강의 뜻이거든. 구술 문화였다 뜻이야, 얘들아. 이 원지가 받아주는 거는 문화예요. 구술 문화가 뭐야? 말로 전달하는 문화였다라는 거야. Their stories and tales. 그들의 이야기야. 우리 테일 우화야, 우화. 이 우화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의도니? 큰 소리로 말해지는 거야. 말해지는 거야.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 앞에 딱 주어가 없으면 얘가 문장주가 얘 주어인데 이야기랑 우화가 큰 소리로 말을 하겠니? 말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to be told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번 가볼게요. 자, 우리 컨덕트 뜻이 뭐야? 컨덕트 되게 많았다, 얘들아. 컨덕트. 하다, 행하다. 자, 그럼 뒤에 목적어 있겠지. 주로 이제 목적어 실험할 때 우리 컨덕트 서베이, 컨덕트 뭐 익스페리먼트 있어. 있어, 없어, 목적어? 없잖아, 어떻게 돼? 수동구조 돼야지. 자, 볼게요. She refused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그녀는 어떤 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했대. 자, 여기 밑줄이죠. On the ground 대신 한 단어야, 얘들아. 수거고 접속사야. 뭐뭐를, 뭐뭐라는 이유로 라는 뜻이야. 아이. 안 좋아, 왜? On the ground 뭐가 On the ground 대신 접속사라고요. 뭐뭐라는 이유 때문에라는 접속사야.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안 되냐면은 접속자. Internal investigation 뭐야? Internal. 내부 조사가 이제 being conducted.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돼. 되는 거지. 하는 거 아니다. 알겠네. 자, 그 다음에는 9번 가볼게요. 자, 스톨 뜻이 뭐야? 훔치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 이것 쓰면 목적어 있어야지. 뭘 훔쳤는지. 없잖아. 도둑맞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위치가 나왔구나? 그럼 선행사 찾아줘야 돼. 선행사 누구야? 앞에 있는 마크 샤갈이 사람 물건이야? 위치는 당연히 얘기했지. 그치? 샤갈이 그린 유명한 그림. 그 그림이 어떻게 됐대? was stolen from a gallery in 1996, 1999년에 한 미술관에서 도둑맞은. 그래서 그리고 자 found 19 years later, 19년 후에 발견이 됐대요. 그게 will be sold at auction soon. 옥션이 뭐야, 옥션? 경매장에서 곧 팔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눈빛들이 왜 이래? 아 눈빛들이 이거 무슨 아우 이거 생선으로도 안 쳐, 아우 안 살 것 같아. 눈빛이 탁해. 자, 우리 인플루언스 뜻이 뭔데? 영향을 주다잖아. 뒤에 우리 목표 아니면 신역이 그냥 정말 프레시맨 같구나. 자, 영향을 주다예요. 근데 뒤에 목적어도 이렇게 바위가 붙어있다라는 거. 무슨 구조? 수동 구조라서 이렇게 돼야 돼. 한번 볼게. 뭐가 영향을 받는지. Person's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뭐야? 관점. 자, 한 사람의 관점이나 태도. 뭘로의 태도야? 인생. 관한 태도는 develops. 자,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발달해가는 거야. Over time. 시간이 잠깐 발달하고 영향을 받아요. 뭐에 의해서? His work, upbringing and environment. upbringing 무슨 뜻이야? 양육이야, 양육. 얘들아, 이제 거꾸로 bring up 이렇게 쓰면 동사로 양육하다야. 해, 양육하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나 그녀 양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너 왜 교회 왔니? 너 너무 오늘 신실하다. 맞아, 맞아. 이 예배당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 주말에 찌는 그 54 아저씨들 같은 거죠. 그냥 끌려가고.
정말 돌아가시겠다 내가 진짜. 아니 이게 생선이라 그래도 무슨 상품이 있어야 될 거냐. 자 헬프 여러분들 안 봐도 이렇게 목적어 있어. 수백만 마리 죽어가는 길개들 돕는 거지 얘들아. 길개를 모아친다. 말이 되냐. 한번 볼게요. She made a desperate effort. Desperate가 뭐야? Desperate가 뭐야?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주 그냥 아우 이 여자가 아주 절망적인 노력을 했대. 어떤 노력이야? 구하는 길거리 개와 개를 그리고 start the charity. 뭘 시작한 거야? 자선을 시작했는데 자선을 꾸며줬네. 어떤 자선이냐? has helped가 돼야지. 그치? 과거부터 지금까지 죽어가는 우리 stray dogs가 유기견이야. 유기견들을 도우려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타동사로 들어가줘야 돼요. 자, attend 뜻이 뭔데? 참석하다. 얘들아, 뒤에 목적어 있어. 수업에 참석하다.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능동으로 들어가줘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러면 얘들 학생들이 어떻게 참석이 돼?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수업을 참석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석한 거야. 왜냐하면 아 언제 이래로 그들이 자 지금 직장을 구한 이래로 언제 졸업 참석을 안 한 거지. 내가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능동으로 들어가고 자 15번 분리가 뜻이면 분리. 얘들 분리가 괴롭히는 거야. 너 이거 분리 요즘에 우리 막 왕따 이런 게 분리야. 알겠어? 자, 그럼 볼게. 그러면 자, 분리를 하는 날인지 분리를 당한 날인지 보니까 분리가 누구를 괴롭히다. 그게 목적어 있어야 돼. 그게 목적어 있어 없어? 없잖아. 누구 들어가야 돼? 수동태 들어가야지. 그럼 어떤 아이디야? 괴롭힘을. 근데 이렇게 비행이 붙었어. 수동형 진행태. 진행형 수동태. 수동형 진행태.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알았어? 자 그러면은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는 helpless하게 느낀대. 얘들 우리 요거 요번에 니네 시험 거 무슨 동사? 반갑 동사지. 쟤 누구 해야 돼? 형용사. 얘들 우리 helpless, helpless 붙으면 형용사. 이게 무슨 뜻이야? 도움이 없다라는 게 무기력한 helpless. 네? 무기력함을 일반적으로 느낀대요. Yeah, somebody has to tell. 그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 그들한테 뭘 말해줘?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자,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report it. 그거를 보고하고 신고하는 거야. 누구한테? An adult they trust. 그들이 신뢰하는 어른한테. 근데 이상한 거 안 보이니? 너희들은 굉장히 그냥 순수하구나. 얘들 여기까지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여기 보이는데 얘가 왜 동사 원형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동사가 하나 있으면 뒤에는 우리가 준동사 들어간다 배우지 않았어? 그치? 뭐라 하냐? 너 다시 배워. 얘들아, 이상한 차트 뒤에 동명사 되든지 동명사 되잖아. 가능한 이유는 알려줄게. 주어 자리에 두 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에 툴을 써보는 거 안 써도 돼. 얘를 하나 적어볼게. 내가 해야 될 모든 것. Or I have to do. 이렇게 쓰지. 공부다. Is study. 이렇게 써도 돼. 왜? 앞에 두 동사 보이지? 그러면 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 사이에 투 동사 안 쓰고 되는 경우는 주어 자리에 두라는 동사가 있을 때는 반대해서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분리를 당하는 거니까 수동 구조고 자 그다음에 19번하고 20번만 보면 되는데 자 우선은 얘들아 시간이 중요해 우리 20번을 가보자 우선 첫 번째 자 야 서술식에다가 중대한 공헌을 한 모든 사람들은 저자로 명당해 포함될 기회를 제공받았다 아이고야 길다 한국말에서 주어부터 찾아 주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인 줄 근데 잘 봐. 주어가 앞에 안 있고 중간에 떠 있어. 그치? 그 얘를 먼저 쓰고 나서 공사로 가면 안 되고 주어 앞에 붙어 있는 얘가 누구라고? 얘를 꾸민다. 알겠지? 얘 쓰고 얘 써야 돼. 그냥 모든 사람들부터 써볼게. 올이 나와 있네. 자, 그 여기 이렇게 도즈 후부터 이렇게 났지. 중대한 공헌을 한 사람 이렇게 써라네. 됐지? 그럼 우리는 얘들아 여기까지 나왔어. 주어 썼으면 어디로 가? 동사로 가져야 돼. 제공받았다. 근데 우리 offer이 제공하다잖아. 그럼 얘네가 받은 거면 수동이지. 그치? 자, 왜 BPP 들어가는데 당연히 얘들아 이제 올이 꾸미는 게 복수면 복수치급을 해줘야 돼. 비동사 누구 써야 돼? were 써야 돼. 과거니까. were. 신영기 뭐 봐? 됐지?
자, 됐어. 지웠어. 그 다음 목적으로 들어간다. 기회를 어떻게 써? The opportunit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 기회를 지었어요. 저자로 명단에 포함돼 그랬다. 자, 우리 포함시키다 보니 include지. 근데 얘들아 이게 초작사로 명사구니까 to be included가 포함되리잖아. 됐어? 그치? 자, 근데 명단에 포함이 있는데 명단에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cluded in the list네. 전체로 들어가니? 아, 그거 좀 included 더 잠깐 여기 쓸게. the list. 자, 어떤 저자? 어, 저자네들아. 자, 그러면은 as authors. 뭐가 더 빠진 것 같긴 하다. 관계대명사절이야?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to be included. 어, 목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리스티드구나. 인클로디드가 아니었구나. 좀 이상하다. 리스티드네. 근데 우리 리스트가 동사라 무슨 뜻이야? 리스트. 게시하다. 그럼 여기서는 명단에 포함되어서 리스트 동사잖아. 명단에 포함되는 거니까. 알겠지? were listed. 자, 여기 쓸게. 자, as author. 이렇게 써줘. 오케이? 저자.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시간은 딱 1분 남았는데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제일 이걸 안 나간다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니고 어디서 풀어? 왜 이렇게 뭔 소리야? 답이 어떤 건데?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근데 숫자 너무 적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진짜 그러고 싶어. 가만 있어봐. 얘. 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오, 오케이, 이거 좋아.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는 어차피 니네가 이거는 뭐 이런 건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잠깐만. 그것만 나가는 게 또 아니지.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거 하나 나가고. 왜 저래? 어? 안 돼. 이거 해야지. 자, 87페이지 풀고. 왜? 관계부서 왜 자꾸 그래? 어? 장난 아니야? 나 숙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나 지금 안 그래도 너무 고민이 많아서 내가 요즘 완전히 현타가 딱 와갖고 숙제가 너무 없어. 난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 아 진짜 정말. 뭐라 그랬냐? 어? 수학 숙제? 너 아직도 수학 얘기하니? 자 이제 가도록 해. 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필기 잘하고 와라. 대답하네. 네. 야야야야 유찬이 소식. 네. 죽었던데요. 왜? 왜 죽었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가방 좀 있으면 막 이렇게 마음이 편하나? 뭔가 푼 거 같고? 그런 건 안 돼. 동현이가 너무 편하게 안 가져가잖아요. 참 너를 칭찬해 줄 수 없고 나는 정말 혼낼 수도 없고. 시합 때 여기 주관했다고 하면 이승현 있고 황진도 있고 장혜찬도 있고 맞아 그랬지 그치? 이때는 볼 수 없는 애들 아우 나는 왜 그러고 갑자기 본인들 얘기한 것처럼 이승현 볼 수 없는 애들 누구 갈 거 지금 나가서 돼 지금 나가면 돼 애부터 머리다야, 그치? 야, 잘 가면 저 문제 풀어봐. 누가 이름이 세? 이걸 끝냈어. 뒤로 할 수 있나 봐, 누가 이거.
네, 안녕하세요. 여기 판사학원인데요. 네, 통화 가능하세요? 아, 네,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서. 네네. 네. 네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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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을 하고는 정한 거예요? 조인공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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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 같긴 했어요. 저하고 자꾸 네. 이게 뭔가 선생님 뭐 영어 전공 잘 받으려면 어떡해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지 얘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뭐가 한 번에 나오면 내가 또 잘하고 이래요. 근데 결성을 자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안 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영어나 그때 네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결성이 잦으면 그게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냐 근데 하고 열심히 나와라 그랬는데 네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어머니 말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딱 그 행동을 옮기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네네. 네네네.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똑똑하고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얘가 이제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제 욕심도 나고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이제 구성부를 맡아서 우선은 예원이가 수업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잘 따라서 좀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어집도 본인이 쉽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로 바꿔주고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의지를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우선은 마음만 이제 앞서고 이제 조금 막상 느끼게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게 멈추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좀 많이 제가 이제 동기부여도 하고 좀 해주고 싶은데 한번 결석을 하니까 이게 일단 자꾸 계속 나오기가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아유 참. 네, 그렇네요. 예, 네,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20일부터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학원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시간만 가면 안 되니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워요, 언니. 그래서 혹시 뭐 안 정해졌거나 하면은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21% 내신이니까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네. 네.